그리고 당시에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5위시고 그러니까 조호복 선생님이나 석주명 선생님이나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분발하셔가지고 어떤 그 제 생각으로는 민족의식에서 열정을 퍼부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조복 선생님이 당시에 광물 여러 가지 그 자연계, 자연학 당시에는 광물학이라고도 했지만은 그 자연학 분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단독으로 논문을 낸 첫 과학자예요. 곤충연구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은 곤충 표본실입니다. 예. 관영 선생님이 그 초창기부터 모은 그런 표본이 지금 표본실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. 국내 대학 연구소 중에는 가장 많은 표본이 있습니다. 예. 가장 오래된 표본도 있고요.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브르의 곤충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1800년대에 아마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와서 직접 보니까 1900년대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계셨다는 걸 보고 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말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인 활동 면에서 너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조복선 박사 연구 일대기를 자료사진과 함께 소개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 궁금하신 질문들이 또 방청객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질문하시겠어요? 네. 네, 황희웅 대표님께서 곤충을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곤충을 왜 좋아하셨는지. 일단 곤충이 이제 모양이 일단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.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이제 꼬물꼬물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고 제가 사실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소재로서 굉장히 좀 다루고 싶은 어떤 그런 사실은 대상이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톰 그린 저 데스카 오사무라든지 뭐 일본의 저기 유명한 저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요 같은 사람들도 전부 이제 곤충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고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곤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또 질문해 주시면 네. 조복선 곤충기에서요 가장 재미있게 읽으셨던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. 그러시죠. 이게 지금 이 곤충이 이제 청가래인데요. 예.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가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이 가래가 굉장히 독성이 있는 곤충이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에 보면 닌자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닌자가 암살용 독을 만들 때 이 청가래를 사용을 해서 그 독을 만들거든요. 그렇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독성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경성제대 연구원으로 있으실 때 당시 그 어떤 그 제일교포 한 분이 그 성병에 걸리셨었는데 그 성병 치료제로서 이 청가래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민간에서는 이 청가래를 사용을 해서 그런 병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네. 그런 이렇게 민간 요법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그분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그 약을 이제 사서 드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퍼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일본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조사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또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약학사이신 도봉석 박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성병 치료제를 또 만드셨어요. 그 관련된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.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네네.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매미군요. 예, 참매미인데요. 요 매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미도 종류가 많군요, 그러니까. 예, 참매미는 또 우리나라 매미라고 그래서 네. 그래서 참자를 붙였다 그러더라고요. 파브루가 하는 얘기 중에 귀가 매미는 없다 이런 설을 제기를 했어요. 네. 선생님께서
그곳에서 이제 그 책에서 좀 약간 반론을 피는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아 그렇다면 어떻게 매미가 짝짓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겠느냐. 근데 실제적으로 이후에 이제 독일의 이제 포겔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나중에 예. 나중에 매미에도 경막이라는 어떤 작은 어떤 귀가 있다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. 예. 밝혀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세계적인 당시의 그 곤충학자 그 파브로하고 네. 한국의 또 대표적인 어떤 곤충학자 선생님께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대결을 펼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. 네, 네 매미였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물방개군요. 예, 요거는 물방개인데. 예. 당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물방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상품들을 놓고 물방개를 놓트리면 이제 물방개가 네. 그 상품 쪽으로 가면 그걸 예, 하고 네. 약간 야바위 놀이 같은 그런 네. 거였는데 사행놀이가 있었죠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선생님이 좀 한탄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때 이렇게 양동에다 담아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그 정말 수영의 달인이라고 하는 물방개를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 능력들을 이제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롭게 전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네, 생명으로 보신 거니까요. 예. 자 그리고 물자라. 예. 예. 이 물자라는 암컷이 아니라 이제 수컷이 알을 이렇게 등에 지고 알 이렇게. 새끼를 기르는 어떤 대표적인 이게 알입니까? 예, 이게 알이거든요. 그런 곤충인데 예.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굉장히 시기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었나 봐요. 네.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모님 부모님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서로 참견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간섭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아니 하물며 이 곤충도 이렇게 암컷도 아니고 수컷이 등에 이제 알을 새끼를 쥐고 이렇게 기르는 판인데 왜 인간인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 물자라는 수컷이 등 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까?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알을 다 깨고 이제 새끼로 이제 새끼로 깨어나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. 아버지들 반성 많이 해. 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네. 부성애가 가장 강한 곤충이라고 할 수.